남편 출장 기간 동안 저랑 같이 지내신다고요? 그래. 아, 근데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앞뒤 설명도 없이 같이 지내겠다 하시니 조금 당황스럽네요. 우리 아들이 해외에서 고생하는 동안 네가 딴 놈이랑 눈 맞아 칠렐레 팔렐레 할지 누가 알아? 이럴 때일수록 어민 내가 감시해야 우리 아들 상처받는 일이 안 생기지. 감시라뇨. 제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다른 사람이랑 눈 맞을 일 절대... 에? 옆에 남군이 없으면 왕자님이랑 결혼해도 외로우면 야수랑 파란나는 것이 여자인 마음이야. 허욱이 가족도 못 믿는 요즘 세상에 널 어떻게 믿어? 참말 말고 한 달 동안 허주작 부릴 생각 마라. 알겠어? 그거 내가 부탁한 거다. 뭐? 아니 왜? 나 못 믿어? 예전에도 말했지. 내가 아빠가 없는 이유. 아버님 바람 피우셔서 이혼하셨단 거? 어, 너라고 안 그럴 거란 보장 있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아버님이 바람 피우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얼굴도 모르는 아버님 때문에 내가 이런 감시까지 당해야 돼? 그 정도 믿음 없이 나랑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사랑하니까 의심도 하는 거지. 이것도 다 관심이니까 좋게 생각해라. 그럼 나 바빠서 이만 끊는다. 자기야! 너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은데? 나 결혼 괜히 했나 봐. 하루하루가 고달프다 진짜. 왜? 달달한 신혼 기대했는데 시작부터 남편이 출장 가서? 달달한 신혼은 개뿔. 그래, 너한테라도 털어놔야 속이 좀 풀릴 것 같네. 조만간 한잔할까? 나 곧 프로젝트 끝나니까 그때 한잔하자. 저 코이한 것? 내 저럴 줄 알았어. 다녀왔어. 이 코이한 것이 뻔뻔하게 어딜 집에 들어와? 너 우리 엄마 말이 진짜냐? 뭐가? 어쩌고저 무슨... 너 회사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니라 남자 꼬시러 가니?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사진까지 보냈으니까 모른 척하지 마라. 바람 피어서 이혼당한 딱지가 여자한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라니까. SNS부터 박제 시작하면 되려나? 요즘 박제 한번 되면 얼굴 못 들고 다니는 거 알지? 사진을 보냈다고? 무슨 사진을? 뭐긴, 네가 회사에서 남자랑 시시덕거렸잖아. 내가 사진까지 다 찍었어. 회사요? 설마 저 감시하려고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착까지? 아니 대체가 남녀 가득한 회사에서 남자랑 얘기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데요? 얘기해봤자 99% 다 이 얘기라고요. 저 봐라, 알아서 실토 안 해. 그 와중에 1%는 사적인 얘기인가 보지? 바람에 봤자도 생각해본 적 없고 제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지 마세요. 참는 것도 정도가 있으니까. 아니 저게 할 말 없으니까 도망가네? 야! 엄마, 큰 거 하나 제대로 잡아야 제가 맥을 못 추리지. 출장이고 나발이고 기회 봐서 빨리 갈게. 이번 출장 중요한 출장이라며? 와이프가 바람났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어딨어. 최대한 빨리 갈 테니까 좀만 더 고생해줘. 대박, 진짜? 감시에 미행에 도찰까지? 남편은 내일 온다는데 진지하게 이혼할까 고민이야. 도찰 사진은 봤어? 아니 어떻게 회사까지 따라와서 도찰을 하냐? 정신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거에 호응하는 네 남편도 좀 이상한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이랑 대화했는데 그중 하나 찍은 거겠지 뭐. 너가 봐도 그 모자 심각하지? 요즘 그 둘한테 너무 시달렸더니 내가 진짜 잘못한 건가 의구심까지. 이게 여자랑 술 마신다더니 거짓말을 쳐? 네, 저럴 줄 알았어. 환상은 과학이라더니 이런 풀려우 같은 것?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그리고 자기가 왜 여기 있어? 내일 온다며. 왜? 내가 아예 안 왔으면 좋겠냐? 엄마 말이 맞았네. 며칠 전 보내준 사진에 있던 놈이 저놈 맞지? 생긴 것도 기생 오라비같이 생겨가지고 감히 유부녀를 꼬셔? 하여간에 남자는 우리 아들처럼 듬직하고 포동한 남자가 친구긴데 말이야. 응? 아니 그니까 지금 얘랑 바람 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얘 여자거든요? 뭐? 여자? 네, 저 여잔데요?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그러게? 아니 여자가 왜 쇼컷을 하고 다냐? 사람 오해하기 싫어. 키는 또 왜 이렇게 크고? 남이사 쇼컷을 하든 파마라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이혼할게요. 사랑받으면서 살기도 짧은 인생. 이딴 취급받으면서 허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이 왜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지. 그냥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기면 되잖아. 고람고람. 아 누가 봐도 남자처럼 생겼는데 오해할만 하잖아. 저기 초면에 죄송한데 남자처럼 생겼다뇨. 그건 좀 실례되는 말씀 같은데요? 원래 이런 집안이니까 너가 참아. 그리고 나한테 요즘 SNS에 한번 박제되면 평생 얼굴 못 들고 다닌다 했지? 어차피 이혼 사유도 확실해졌으니까 네 말대로 진짜 그런지 너랑 어머님으로 시험 좀 해봐야겠다. 가자! 아 자기야! 아 엄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게 뭐야? 눈은 왜 있는데? 이번 출장만 마치면 승진이었는데 엄마 때문에 이혼당하고 승진까지 다 날렸잖아. 망했네 망했어. 아니 이놈이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냐?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안 몰라. 나한테 이제 용돈 바라지도 마. 아들!